사실 확인 없이 전해진 이번 스캔들, 그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거창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 웨이보 가입한 인원만 1,300만이 넘은 스캔들이라는 건 사실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중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사실 그 배우나 스타의 이미지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반한류, 항한류, 혐한류 이런 거를 주도하는 세력에 의해서 우리 연예인이 매도를 당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건 또 상대의 그 연예인이 포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순간에 유명한 사람이 되니까요. 소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我想这次就是有林夏有那个流失照片的事件吗？ 这个我现在没办法回答您，因为这个部门短缺，是不对，而且转接哪个部门我还得再帮您问一下。嗯，那现在就是现在目前就是不能转接是吧？啊，对，我这边转不了。 한편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의 말을 전한 리시아. 장원석 씨 같은 경우는 일본 내에서 이미 입지를 마련했고 어느 정도.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도 지금 충분히 뭔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와가지고 뭔가를 해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뭔가 반발하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소문이나 흠집을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해외 언론에서는 한류 스타들에 대한 악성 기사나 오보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가수 채연 씨는 자살설로 한바탕 곤혹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놀래갖고 다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심지어 엄마는 막 울면서 전화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중국계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당시 살아있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아이고. 워낙 매체가 많고 또 언어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확인 절차를 거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류 스타들에 대한 허위적인 사실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하는 해외 언론, 대체 방안은 뭘까요? 이런 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가 반발하는 감정을 갖는다면 우리 똑같은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유를 좀 파악하고 왜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공정한 시선과 신중한 판단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악랄함의 최고봉, 사악한 매력쟁이, 막 거칠고 반항적인데 그럴수록 좋다. 단호한데 완벽한 나쁜 남자 김우. 미안.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장소에 계십니다. 기영씨. 정신이 없으시죠 지금?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바쁘시죠 지금? 지금 요즘에 드라마 상속자들 열심히 네? 촬영하고 있어서. 또 영화까지 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부탁 뛰는 거예요. 부자 될 거. 부자 될 거예요. 드라마부터 영화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인 대세 김우빈 빡빡한 스케줄을 쪼개 함께 거리를 나왔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세요 혹시?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텔레비 봤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어머님? 어머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 어머님 생각이 아 좋으시겠다. 우빈 씨 인기 정말 뜨겁더라고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뭐예요? 상속자들! 와, 거기서 오빠는 나쁜 역할일까요? 착한 역할일까요? 착한 사람! 나쁘지만 착한 사람! 진짜 팬이네요. 이렇게 많이 알아봐 주실 줄 몰랐어요. 네. 한 3년 전이랑 지금 너무 다르죠? 아우, 그땐 너무 자유로웠죠. 네. 술도 막 먹고. 네. 무서운 상승세로 떠오르며 스크린 도전에 나선 김우빈. 이날 첫 주연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설레는 무대 인사를 가졌습니다. 김우빈 씨를 응원하기 위해 전신 이종석 씨를 비롯한 스타들이 함께 자리했는데요. 김우빈이라고 하면 한 단어로 그냥 남자죠. 처음에 봤을 때 네. 제가 넌 연기해야 될 얼굴이다. 김우빈은 이런 사람이다. 김우빈은 김우빈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네. 저렇게 멋있는 사람 네. 다 알고 있으니까요. 내 친구도 잘 보러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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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난 남자들의 이야기 영화 친구가 13년 만에 친구2로 돌아왔습니다. 김우빈 씨는 장동건 씨의 아들 역할로 전편의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주연으로 천천히 개봉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봤는데 스크린에서 제 얼굴을 처음 보는 거라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뭐예요? 짠! 뭐예요? 별명이 공룡이래요.